당신은 그 소리가 환청이길 바라고 또 바란다. 당신은 계속해서 문을 열려 시도한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공허한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더 다키스트 우즈 2입니다. 저번에 1을 플레이 했었는데 이번에 2도 한글 패치가 출시가 돼가지고 바로 구매해왔어요. 재미있게 해보도록 합시다. 1도 꽤 괜찮았었던 것 같은데. 뭐지? 액트 1, 고통에 찬 응답. 뭔가 1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아? 뭐지? 그래도 그래픽은 비슷하군요. 실사판. 욱신거리는 두통이 당신을 깨운다. 겨우 눈은 뜰 수 있었지만 몸은커녕 손가락조차 까딱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앞에는 흰색의 의료용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있다. 방의 구조로 보아 여긴 병실이며 이 사내는 의사인 것 같다. 그 사내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지만 들리는 건 온통 이상한 이야기뿐이다. 도대체 여기에는 어떻게 오게 된 것일까? 저자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지? How do you feel, young man? Do you remember what happened? Do you know where you are? 오, 이번엔 선택지 게임인가요? 무슨 일이죠? 여기가 어딥니까? Don't worry. You're out of danger. You're just a little head injury. You were in an accident. You were found at the backseat. It's weird. But the driver seemed to vanish into thin air. 차츰 두려웠던 순간의 기억들이 떠오른다. 운전, 차의 전복, 그리고 암흑. 내 눈앞에는 우즈라는 자의 끔찍한 저택이 있었다. 그 망할 악몽으로부터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지만 뭐야! 이거 이어지는 거야? 스토리가? 야, 이거 원이랑 투랑 이어지는구나. 대박. 그렇다면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내는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끔찍한 속삭임... 뭐야! 시작하자마자 게임 오버야? 야이씨, 농락을 두 번 하네? 엥? 뭐야. 당신은 눈을 떴다. 그리고 방금 그것이 그저 악몽이었다는 사실이 안도한다. 여긴 아까와 같은 병동이지만 미치광이 의사는 보이지 않는다. 직원을 부르는 버튼은 보이지 않는다. 간신히 일어날 기운을 되찾은 당신은 병원 안에 직원을 찾기로 한다. 힌트, 당신은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물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탁자를 살펴보세요. 발견한 물품은 자동으로 인벤토리에 보관됩니다.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인벤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품을 사용하려면 해당 물품을 클릭한 뒤 사용할 곳을 클릭하면 됩니다. 뭐야, 원에 비해서 왜 이렇게 친절해? 원엔 이런 설명 없었잖아! 이제 클립을 사용해서 문의 잠금을 해제해보세요. 뭐여 이게. 아, 이런 느낌이구나. 오씨, 왜 이렇게 어려워! 됐어. 자물쇠를 여는데 성공했다. 이제 이 망할 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오른쪽 하단의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복도. 문을 열자 비좁은 복도가 나타난다. 주변은 고요하고 다른 사람들 또한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지금 몇 시인 걸까? 냉기가 느껴지지만 바깥으로 뚫린 창문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지금 보니까 정말 평범한 병원 복도네요. 불도 다 들어와 있고. 근데 흑백을 입히고 피 효과를 살짝 넣음으로 인해서 공포 분위기를 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안 무서워 보여요. 원에 비해서 뭔가 좀 애매하죠? 왼쪽 상단의 아이콘은 메뉴 버튼입니다. 틈날 때마다 저장해두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많은 위협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행이 막힐 땐 메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장. 당신은 좁은 복도에 들어섰다. 꽉 막힌 듯한 분위기가 당신의 긴장감을 한층 더 조여준다. 101호실. 우리가 있던 곳인가? 여기에 계속 머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무한한 고요함은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을 것이다. 당신은 계속해서 움직이기로 결심한다. 의학적인 용어로 빽빽한 의학 포스터다. 흥미를 끌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아주 오래된 의자다. 분명 이 병원은 관리가 소홀하거나 자금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문이 열렸다. 이제 이 망할 방에서 탈출할 수 있다.
간이 침대가 복도의 사방에 깔려있다. 확실히 이 병원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 당신은 좁은 복도에 들어섰다. 접수 카운터! 접수 카운터를 누르니까 접수 카운터가 생겼네요? 엘리베이터도 생기고 203호실 202호실 202호실 문은 잠겨서 열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 뒤쪽으로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만약 안에 있는 사람이 환자라면 방해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지금 상황에선 섣불리 행동하는 건 좋지 않다. 잠겨있다. 복도 건너편부터 먼저 가볼까? 복도의 가장자리, 다른 구역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보인다. 문의 유리로 된 부분의 너머에는 먼지와 흙으로 거의 보이지 않는다. 표지판으로 봐 이 문의 건너편에는 화재 대피소와 같은 비상구가 존재하는 것 같다. 접수 카운터. 당신? 깜짝이야. 당신은 조용히 접수대로 발걸음을 옮긴다. 접수대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다. 그리고 사방에는 보기가 껄끄러울 정도로 적나라한 의료용 포스터들이 붙어있다. 그런데 접수대의 스탠드 부분이 마치 최근까지도 청소를 했던 것처럼 깔끔하다. 203호실 환자. 본 환자는 간호사를 공격한 이후 즉시 독실로 이송됨. 그녀는 그 이전까지 간호사 히긴스가 자신의 반지를 훔쳤다 주장함. 현재는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거부하는 상태. 본 환자에겐 모르핀 1mg이 투여됐으며 현재는 203호실로 자리를 옮기. 따라서 히긴스 형은 본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오늘 오후까지 제출하기 바람. 일반적인 병원의 환자치고는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만약 저기에 적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당신은 전구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하지만 오히려 전구는 꺼져버렸다. 안쪽을 살펴볼까요? 무서워. 카운터 안쪽으로는 컴퓨터나 간호사 개인 물품 따위가 진열되어 있다. 잡다한 노트들 사이로 이질적인 분위기의 도자기 인형이 눈에 띈다. 아마 누군가의 선물인 것 같다. 이상하게 생긴 인형이다. 예전에 꼭두각시 극장에서 본 일본 도자기 인형처럼 생겼다. 간호사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약물 치료 일정 메모다. 딱히 흥미로워 보이는 건 없다.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누군가 전원을 끊어버린 것 같다. 이게 뭐야? 카드? 해군으로 보이는 남성이 간호사에게 키스를 하는 사진이다.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날 찍힌 것 같은데. 사진이 낡아서 연도가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이게 금고 비밀번호가 있네요? 누르. 오케이. 다른 데도 한번 가봅시다. 엘리베이터. 복도의 끝. 심하게 녹이 스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아무리 봐도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저장 이런 거 하면은 뭐 튀어나오던데. 당신은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엘리베이터는 반응하지 않는다. 전기가 나갔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어떡하지? 단서가 너무 없는데? 혹시 세계 2차 대전 연도를 쓰면 되나? 오! 열렸어! 진짜네?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것 같다. 부디 금고에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어야 할 텐데. 내 아내가 되어줘. 헉! 인형 사라졌어요. 당신은 함에서 결혼 반지를 집어들었다. 당신은 작게나마 죄책감을 느낀다. 도대체 이걸 어디에다 쓸 수 있단 말인가? 또 건너편. 어? 안 열리네? 어디가 열린 거지? 202호실? 일단 저장. 천천히 돌아다녀 봅시다. 어딘가가 열렸는데 지금 어디가 열렸는지를 모르겠거든요. 203호가 열렸나 혹시? 신이시여 맙소사.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뭐야. 아래에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낀다. 나 아래에 있어. 도와줘. 와, 한글아 진짜 잘했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쩌네. 반지? 반지를 달라는 건가? 침대 아래 그냥 살펴봐보자. 아이 귀여워. 그래. 자,
여기다 반지를 놔줘야겠죠? 당신은 미심쩍은 심정으로 반지를 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이내 접시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수초 후 침대 밑에 존재가 열쇠를 담긴 접시를 내밀었다. 아무래도 만족할 만한 거래를 한 것 같다. 마치 냉동실에서 보관이라도 된 듯 얼음장처럼 차가운 열쇠를 챙겼다.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텅 빈 약통이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환자용 요상이다. 안은 그렇게 더러워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는 없다. 창에는 약간 녹이 쓴 철창이 들어서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인 병원에 설치될 만한 것은 아니다. 뭐 정신병동이겠지.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들이 벽에 휘갈겨 있다. 이 방에 있었던 사람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인 것 같다. 자, 그럼 이제 계단을 갈 수 있겠죠? 아이고. 열쇠는 이곳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당신은 문에 손잡이를 잡고 다음 구역으로 갈 준비를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마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다. 계단. 당신은 비상구를 통해 계속해서 나아간다. 위층은 전기가 완전히 나간 듯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1층부터 살펴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응, 나 말 안 들어. 3층 갈 거임. 단 한 줄기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뿐이다. 홀에 스위치라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당신은 손을 더듬어 보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차갑고 공허한 공기뿐이다. 올라가도 별일이 없네요. 지옥이 가까이 있다. 1층. 일반적으로 휴게실이 있어야 할 공간에 들어서서 찌르는 듯한 냄새와 함께 당신의 눈에 벽에 핏자국들이 들어온다. 그 핏자국들 사이로 여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듯한 문구들이 눈에 띈다. 그리고 비상구 모퉁이에는 아주 오래된 듯한 시체가 쓰러져 있다. 젠장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헤, 플레임님이다. 열면 되나요? 시체를 보자 당신은 극심한 두통과 함께 강한 현기증을 느낀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정말 현실일까? 당신의 시야가 점점 흐려진다. 핫! 가버려! 액트 2 잊혀진 사건. 오, 이번에는 시점이 다르네. 디텍티브 딘 브레디. 25th of June, 1990. I'm heading on a call. Nothing special. I've got a report about some broken car on the curb. It confuses me a little because my partner Jared disappeared in that area. It was just a week ago. I still remember we got the call. Hunter noticed something weird in the woods. We ran quickly because we were nearby, but we didn't find the hunter. But there was something else, and I still see it in the nightmares. We found some burnt meadow. It was covered with strange symbols, and suddenly, we heard a horrifying scream, and in the depth of the woods, we noticed a shadow. Jared got his gun and rushed into the person. He asked me to call for backup. I ran to the car and called out people, then followed my partner. When I came back, I didn't find not the meadow, nor Jared. The backup came fast and we searched the forest. We didn't find anything except the shabby shed and abandoned house. We'd been searching for 5 days. Every effort was made, but we didn't find Jared anyway. I saw him in my dream tonight. I didn't see his face and could hardly make out what he said. He waved at me from under the dark depth of the woods and tried to say something. Did he warn me? Maybe this call will clear things up. 야, 너 녹음하기 귀찮지? 뭐야?
젠장아, 정말 큰 사고로군. 안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됐지? 형사가 이런 목소리니까 이런 식으로 더빙을 해야 되는 건가? 차에서 내리기. 당신은 사고 현장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차는 심하게 손상된 채로 뒤집혀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의 주변에 그 어떠한 핏자국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전선 쪽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뭐 곰이 차 밀치고 갔나 보지 뭐. 도시 외곽을 거닐다 보면 종종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곤 한다. 이런 일에 이런 익숙한 일일수록 최대한 신중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사고가 난 곳의 바로 뒤쪽으로는 깊은 숲속이 내뿜는 무한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 저쪽으로는 함부로 들어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내 유일한 파트너는 이 자동차뿐이다. 트렁크를 열어보지 않은 지 꽤 됐지만 그래도 분명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트렁크를 열자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타난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도구들이 잡다하게 늘어서 있다. 보관용 응급처치 도구 상자다. 대부분 약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지 오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야! 뭘 없는 것보다 나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유통기한 지난 거 약 함부로 먹지 마세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지금 상황에 필요치 않다. 특히 이런 숲속 길가에선 더더욱. 트렁크는 쓰레기로 가득하다. 이참에 트렁크를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뭐야, 결국엔 아무것도 없단 얘기잖아. 강철로들은 견고한 후진등이다. 등이 후졌으면 후진등. 멀리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조용히 차에 타고 있읍시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서 차체가 심하게 비틀어진 것 같다. 당신은 트렁크 문을 강하게 당겼지만 이내 열쇠가 없다는 사실에 트렁크에 손을 뗀다. 뭐 볼 게 없는데? 인벤토리 아무것도 없고 트렁크에서 뭐 내가 못 본 게 있나? 아 뭐야! 아까 한번 눌렀는데! 지렛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능 도구 중 하나다. 아니 아까 쓰레기였다며! 어떻게 쇠지렛대가 쓰레기야 임마. 자, 이걸로 문짝을 뜯어내봅시다. 글쎄요, 어울리지 않는 물품인 것 같다. 당신은 지렛대로 트렁크를 내리쳤다. 하지만 이 정도 힘으로는 트렁크에 흠집 하나도 낼 수 없을 것 같다. 앞문 못 뜯어? 한밤중에 도로 한복판에서 들리는 금속성의 타격음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니다. 와 미치겠네 이거? 왜 이렇게 뭐 되는 게 없냐? 원이랑 느낌이 너무 다른걸? 어! 깜짝이야!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있다. 위험해 보이지만 안에 타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야한다. 앞좌석을 부숴 그럼 차라리! 왜 뒷좌석을 부셨어? 짐승의 울음소리가 한층 더 가까워졌다. 조금만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 헉! 시간 제한이었어? 예상대로 차체 안쪽은 사람들이 빠져나온 것이 용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망가져있다. 당신은 혹시나 있을 환자를 찾아 고개를 두리번거렸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뭐야 이게? 용수철이야? 충격이 굉장했는지 시트는 완전히 찢겨졌고 그 사이로 전선이 튀어나와있다. 어떻게 시트 뒤에 전선이 있어? 열선이야? 앞좌석도 아니고 최신식인가 보네. 그래 뭐 먹었으니 됐지. 이제 어떡해? 열선을 어디다 쓰라는 거지?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트렁크를? 아니! 전선이라며요! 넌 전선이 철사냐? 당신은 경찰 학교에서 배웠던 유사시의 철사로 문에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트렁크에 잠금을 해제했다. 무언가가 트렁크에서 떨어졌다. 그것 말고는 트렁크 안쪽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돈이냐, 돈? 누먼 올맨.
자그마한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낡은 일기장이다. 컷표지에는 노먼이라는 자의 이름이 적혀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당신은 일기장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이제 차에 타서 읽어볼까? 빠루로 뜯어! 안 되네? 뭔 소리야. 소리가 너무 가까이서 들리는데? 코앞인데? 힌트! 이제 떠날 시간이다. 차를 움직이려면 일단 시동부터 걸어야 한다? 아, 이제 가면 돼요? 아니, 내 차로. 시동. 버튼을 누르십시오.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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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어, 놓쳤.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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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가 뭐 내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동이 안 걸려? 됐어. 아이씨. 진짜 모바일 게임 티 엄청 내네. 진짜. 오케이. 액트 3 의료 보안. 다시 데미안 우즈로. 막히면 힌트를 꼭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세요.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정신을 차린 당신은 당을 떴다? 당이 떨어졌어요? 정신을 잃기 전까지 보였던 구석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다. 시체는 그저 당신의 상상이었던 걸까? 벽에 있는 낙서는 상상이 아니고? 충분히 시체가 있을 법한 상황인데? 잠겨있진 않은 것 같다. 당신은 1층의 중앙 홀까지 이동한다. 주운과도 같은 침묵과 벽에 끔찍한 낙서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복도의 중앙에서 접수 데스크가 보인다. 당신은 약간의 공황 증세를 느끼지만 이번에는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걸음을 이어나간다. 들어오지마. 화장실.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찌른다. 가능한 한 빨리 여기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Oh, what the... 악취의 원인이 바로 여기였던 것 같다. 이 변기는 아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 1230이네요, 답이. 이 비밀번호인 것 같죠? 잘 기억해두고. 이상하리만큼 깔끔한 변기다. 누군가가 최근에 이걸 청소한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물도 나와? 그거 참 신기하군. 100% 여기 뭐가 있거든. 엥? 두려움도 잠시 당신은 문에 한가운데 아! 주웬냐! 말말이! 그럼 난 찌! 아, 너무 찌를 늦게 내서 졌어요. 오래된 개수대다. 물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변기는 물이 나오고 여긴 물이 안 나와? 왜 차별해? 거울이 깨져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화장실 문이다.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적혀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화장실에 사람 있나보지 뭐. 표란테 뒤쪽에 문이 하나 달려있다. 과연 어디로 이어지는 문일까? 엘리베이터의 문에 무언가가 단단히 끼어있다. 아마 저것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말을 안 들었던 것 같다. 병원 출입구부터. 아! 저기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보인다. 그런데 문에는 견고하게 바리게이트가 쳐져있다. 도대체 이 병원에선 무슨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당신은 자그마한 수납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흥미를 끌만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 거울이었니? 46117? 뭐 의미가 있는 건가? 그냥 랜덤인가봐요? 뭐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누르다 보면은 저게 나오는 듯? 엄마 나 텔레비전 나왔어!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한 소파다.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바라며 치료를 기다려왔을까? 맙소사, 창문은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듯 매우 견고하다.
이 정도의 창문이라면 해머를 가지고 온다 한들 부술 수 없을 것 같다. 해머로도 부술 수 없는 유리가 있어요? 아무리 강화 유리라도 오한마로 막 이렇게 확 내려치면은 부서지지 않나? 일단 접수 데스크로. 그닥 안락해 보이지 않는 1층의 접수대다. 데스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비워진 듯 먼지가 두텁게 쌓여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길 뒤져보면 뭔가 사용할 만한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1, 2, 3, 0... 세상에 기대하지도 않았던 화장실의 숫자들이 도움이 될 줄이야. 38번 환자. 해당 환자는 심한 두통 증상과 함께 정신분열증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해당 환자의 말에 의하면 머리에 뿔이 달린 남자가 자신을 사냥하고 있다고 함. 현재는 월터 프리먼 의사가 고안한 방법으로 치료 중. 해당 환자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호소하며 안락사를 요청했지만 현재 환자의 상태로 보아 안락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힘. 103번 환자. 해당 환자는 거미와 같은 벌레들이 자신의 몸속에 있다 여기며 이는 환공포증으로부터 수반된 것으로 추정됨. 검사 결과 이러한 두려움은 심리적인 장애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환자에겐 카모바일 추출물과 멜라토닌이 처방됨. 내용 갱신. 해당 환자의 손등에서 50개 이상의 거미알 발견? 제거됨. 이후 해당 환자는 병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 현장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여긴 정신병원인 것 같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걸까? 두려움이 다시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는다. 이 망할 병원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봅시다. 엘리베이터의 문에 무언가 이상한 물체가 끼어있다. 아무래도 단단히 맞물려 있는 이것을 빼내야 할 것 같다. 모다 오일르. 당신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인 물건을 빼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모터 오일통이다. 통을 빼내자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며 버튼에 불이 들어왔다. 이제 정상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우. 이거 내 생각에는 엘리베이터 이용하잖아요? 바로 죽습니다. 아닌가? 엘리베이터 안쪽은 곰팡내로 가득하다. 그리고 달코다른 벽면에는 저속한 단어들이 휘갈겨 있다. 당신은 주변의 환경을 무시한 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기로 했다. 이 버튼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망가뜨린 것 같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일 수도. 여기가 해당 층. 2층. 다음 층에 도착한 다음 다시 문이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곳이 나의 무덤이 될 것이다. 문이 닫히지 않는다. 갈 곳을 정해야 움직이는 것 같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군요. 자, 그러면 3층이 뭘까요? 아, 누르면 안 됐었다. 아, 강한 두통 의식 힘이 요 소 섹시. 액트 4 즐거운 나의 집. 뭐야,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다니. 26th of June 1990. I searched the scene but unfortunately didn't find out victims nor witnesses. I didn't mention about the journal and the bloody monster in the report. 아, 또 녹음하기 귀찮아하는 형사 나오셨네. 계단이 얼마나 긴 거야? 끝이 없어. 그리고 발 앞꿈치로만 지금 계속 가고 계시거든요? 계단을? 폭은 또 얼마나 좁은 거야, 이거? 발이 큰 건가? Some might say that I'm crazy, but I'm sure that I'm completely sane. I won't allow the journal to gather dust in police archive. Maybe there's some clues inside which can clear things up. I have to sort everything out. If I will understand what's going on, I'll get the state police involved. That beast.
I think I won't sleep well in the near future. 그거 곰 아니었어요? 곰? 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곰이라고 생각했어. 너 빼고. 당신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독신자로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왔던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진 지 오래쯤은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 왜 갑자기 투명해졌어? 젠장을 3일 반낮을 뜬 눈으로 보내던 탓인지 글자가 흐릿하게 보인다. 심신을 차분하게 하려면 일단 옷부터 갈아입고 따뜻한 커피나 한 잔 마셔야 할 것 같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 와중에 침실 쪽에서 소음이 들렸다. 창문이라도 열려있던 걸까?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다. 당신은 주변을 살피지만 당연하게도 방 안엔 자신뿐이다. 불안감이 빗속에서 당신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제 옷장문은 확실히 닫았다. 뭐야 이게. 긴장은 그냥 빗자루일 뿐이다. 옷장에 왜 빗자루가 또 거꾸로 서있어. 내가 빗자루를 차고에서 꺼내놓았던가? 어쨌든 이제 나는 안전하다. 뭐야? 먹었어? 그냥 치웠어? 아, 훌륭하군. 기분이 훨씬 나아진 것 같다. 에? 부엌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지? 빨리 가서 확인해봐야겠어. 젠장 맞을 밤이로군. 바람 때문에 창문이 열려 덜컹거린다. 이상하군.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녹음기를 사용해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은 당신의 오래된 습관이다. 이 습관 덕분에 당신은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밝혀낼 수 있었다. 대부분의 범인들은 을에 대화를 하면서 헛소리를 싸질러대기 마련이니까. 이게 왜 투명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그럴까요? 여기에 누를 만한 오브젝트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 오래된 나의 가장 좋은 친구. 하지만 지금은 맥주 마실 때가 아니다. 지금은 할 일을 하는 게 우선이다.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설거지들이 쌓여있다. 그래봤자 있는 것은 접시와 유리잔 그리고 포크 한 개가 전부지만. 커피! 커피 메이커! 와빠빠빠! 빠빠빠빠! 화장실 가서 샤워를 합시다. 화장실이 엉망진창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길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아! 깜짝이야! 아씨! 아 저장하려고 메뉴 눌렀는데 커튼을 왜 쳐요? 아, 개놀랐네. 야, 잠깐만, 이게 형사님 화장실이라고? 야, 폐가도 여기보단 깨끗하겠다, 화장실. 볼일 보고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적어도 가장 쉬운 문제 한 가지는 해결한 것 같군. 하지만 아직 할 일은 태산이다. 오,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잖아. 피곤해 찌든 얼굴이 더러운 거울을 통해 드러난다. 이 짓을 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은퇴할 생각은 추워도 없다. 세수함. 얼굴에 얼룩이 묻어있다. 아마 손에 더러운 것이라도 묻어있었던 것 같다. 아무리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깨끗해질 것 같진 않다. 다시 세수. What the hell? 방금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 것 같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닌데? 끔찍하게 일그러진 얼굴이. 자, 이제 글이 보이나? 커피. 좋아, 컨디션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제 일을 계속할 수 있겠어. Norman Allman, the entry for August 4th, 1957. I'm going cabin in the notorious forest called the Krillin Oi, which trust Norman Allman. 와, 잠시만요. 이거 다 읽을 거야? 아, 그래, 뭐 계속 읽어보자. I look out from the tent and see a woman's silhouette. She could Norman. 1편에 있던 스토리가 나오고 있네. July 26th. Mr. Woods is not himself. 아직도 더 있어 근데? 자, 조금만 빨리 넘겨 볼게요. Norman Allman. I wish to forget the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에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래요. 일기를 자세히 읽고 나니 희미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파트너의 실종과 그 숲은 분명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 이 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반드시. 경찰서로 향하기와 잠시 눈 붙이기가 있는데? 눈 붙이면 죽지 않을까?
아닌가? 이거 덜롱다크에 나오는 침구류 소리인데? 어? 경찰서로 가게 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다음 챕터로 넘어가질 줄 몰랐는데? 당신은 깨어난 후로도 한참 동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수분 후 자기 자신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당신은 강제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뭐야? 방금 누군가의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다. 설마 저건 나의 착각이겠지? 문의 바깥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공포가 계속해서 당신의 목을 옥죄인다. 누군가 바깥에서 이름을 속삭이고 있는 것이 들린다. 당신은 그 소리가 환청이길 바라고 또 바란다. 당신은 계속해서 문을 열려 시도한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공허한 뭐야? 자, 죽은 김에 여기로 돌아와졌는데 경찰서로 향해봅시다. 어? 이래도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네요? 스토리가 약간 바뀌려나? 자, 엘리베이터 통로를 누르면 죽으니까. 아, 왜 저장이 안 되냐.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누르자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 다행이다. 어? 방금 천장 속에서 소리가. 당신은 충격과 공포로 온몸이 얼어붙어. 아! 깜짝이야. 죽었어 또?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려갔다 올라가면요? 내려가자마자 죽던데. 어? 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었어. 대박. 엘리베이터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하지만 바깥엔 아무도 없다. 정말 방금 그 소리는 환청이었던 걸까? 뭐 대박 사건. 당신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다. 복도엔 아무도 없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당신의 온몸을 휘감고 있다.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일 줄이야. 누군가 견고하게 문을 막아놓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 여기가 유일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인 것 같다. 다른 곳은 막혀서 갈 수 없다. 여기도 막혔어? 누군가 저 문 뒤쪽에 어둠 속으로 재빠르게 사라지는 걸 봤다. 어쩌면 아직도 그 존재가 저 문 뒤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 섣불리 내 운을 시험하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가보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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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툭튀 요소가 원에 비해선 조금 더 낫네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로 그 자를 풀어줬어? 뭐뭐가? 그 자를 풀어줬어. 이제 그 자는 내... 거리 숙여? 먹어? 뭐라고 써있는 거야? 302호실로 가봅시다. 와우. 커다란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벽이 비정상적으로 허물어져 있다. 그리고 의사로 보이는 시체가 얼굴이 잘린 채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여긴 지옥이다. 이 시체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 같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던 화상의 흔적과는 약간 다른 것 같다. 카메라. 되게 좋아 보이는 카메라네요. 오래된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안쪽에는 새 필름이 들어있다. 희미하게 불빛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카메라는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Dr. Eden Woods. It's January 22, 1950 today. Experiment number 3. Test subject Boston Stewart was born in 1921. Male. There was found some focal changes of brain substance of discriminatory nature. EEG showed the presence of T rhythm and D rhythms. Primary aim of the surgery reduction of the intracranial pressure. Then we'll proceed based on EEG readings. The patient's body accepts narcosis well. His condition is stable. We're going to conduct the first surgery today. The pressure in the corneal bone is higher for 15 millimeters of mercury. Lobotomy is recommended. 의외로 실력 있는 의사 아닐까?
Dr. Leschuk from Russia, who are known for his extraordinary discoveries in psychology, also take part in the surgery. Dr. Richman preceded lobotomy. Condition of the patient is stable. Brain pressure has fallen to 5 millimeters. Suddenly, Baxter opened his eyes. What? Could the reaction to the narcosis? He's still unconscious. His vitals are normal. 놀래라. 아니, 수술 중인데 환자가 눈을 떴대요. The surgery is close to completion. Doctors complain that it's difficult to breathe in the lab. Ventilation works on a regular basis. Everything should be fine. Maybe they are just tired. The patient is still unconscious, but his eyes rolled up and lips are frozen with scary grin. Most likely it muscle spasms. I feel some tingling and cold all over the body. The surgery agitates me. Somebody help me! Some kind of shadow on Dr. Ripper's face! God damn it! The patient is flooded on the table! I need to get out of here! Let me out! What? 뭐야? 당신은 비밀리에 행해진 악몽과도 같은 실험의 기록을 듣고야 말았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이자가 말하는 그림자라는 건 또 뭘까? 되게 녹음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말하는 게 누가 봐도 악의 근원 같은데 얘도 피해자였어.